늦은 밤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이 건물이 흔들리자 황급히 뛰쳐나갑니다. 한 가정집은 천장이 부서졌고 바닥엔 집기가 나뒹굽니다. 어젯밤 중국 간수성에서 규모 6.2의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수백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. 지진 발생 후 규모 4.0과 4.9의 지진 두 차례를 포함해 모두 275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. 중국 국영방송 CCTV는 오늘 오전 8시까지 간수성과 인근 칭하이성에서 파악된 사망자 수만 111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. 또 확인된 부상자 수는 236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. 날이 밝으면서 수색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 매체들은 사상자 수가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다만 피해 지역이 넓고 날씨가 추워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